이제 21쪽 상구입니다. 상구는 시리하야 조상후대 기선이면 원길이라. 상이 처이지 종하니 어기중에 시기소 이행하야 이고 기선악화 부후대 야기선이면 즉 선차길야니 선은 위추선 완비하야 무불지야람 인지소리 고시기종하야 약충시 추완무구면 선지지야람 시원길이라 인지기흉이 계기소리하님 선악지다가님 길흉지수대야람 시리지 총하야 이고 기상후대 추선 무휴면 즉특 원길이니 점재 화복은 시기소리 비정야람 상할 원길 재상이 대유경년이라 상은 이지종야람 인지소리 선이 길하고 지기종하야 주선무휴면 내태유 복경지인년이 인지행은 귀호유종이라 약특 원길이면 즉 대유 복경야람 이제 상구효에 왔어요. 상구효에서는 이 밝고 지나왔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행했던 모든 것들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밟고 온 것들을 뒤돌아볼 수 있겠지요. 그거를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상구는 시리하야. 상구는 이행해 했던 것들을, 이행해 왔던 것들을 살펴봐서, 고상호대. 이 상자는 복이라고 할까요? 복을 상고해 보되. 상자는 이게 이제 그 상서로울 상자라고 하는데 상서롭다는 것은 좋은 징조, 좋은 징험. 징험보다는 징조네, 그죠? 징조를 이렇게 살펴보되, 기선이면 원길이라 그 자기가 이행했던 것이 두루두루 다 이렇게 다 모든 분야에서 잘못됨이 없다면 원길이라 크게 이 원자는 사실은 으뜸원이라고 하는데 큰대자 대길로 풀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선길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요. 크게 선하면서 크게 좋으면서 길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냥 흔히 크게 길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상이 처 이지 종하니 이 상효가 이께의 끝자락에 처하고 있으니 어 기중에 그 끝자락에 시기 소 이행하야 그 이행한 바를 시 보아서 이고 기 선악 화복호대 그 선악 화복을 상고해 보되 살펴보되 야기 선이면 만약에 그 주선할 선자거든요. 두루두루 다 갖춰서 잘 했다면
선차 일냐니 선하기도 하고 또 길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는 원길이라고 할 때 원자를 선으로 불이한 거예요. 원은 선지장이라고 저 앞에 지역 권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불이한 거예요. 선은 위 주선 완비하여. 여기 선자는 무슨 의미냐 하면 주선 완비하여 무불지하라. 주선이라면 두루두루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 주선한다 그러잖아요. 주선에서 완비, 완벽하게 갖추어서 무불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인지, 소리, 사람들이 이행한 바가 고시 기중하여 그 마치는 자리를 살펴봐서 끝날 때를 살펴봐서 약 총시 주완 묵으면 만약에 끝자락과 시작된 것이 두루두루 완벽하게 허물이 없게 된다면 하자가 없다면 선지지하라 선한 것이 아주 지극함이 되겠다. 시의 원길이다. 이렇게 됐을 때 크게 선하고 또 길하게 될 것이다. 인지 기륭이 그 말씀을 꼭 좀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사람들이 길하고 흉한 것은 어디에 달려있나요? 계기 소리예요. 자기가 밟고 온 길에 달려있어요. 자기가 이행한 거에 달려있어요. 길하고 흉한 것은. 그러니 선악지다과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많고 적음은 선악의 다과는 바로 기륭지 소대하라. 시리지 중하야 여기 입괴 이행하는 끝자락을 보아서 이고 기상오대 그 상서로움을 살펴보되 주선 무휴면 두루두루 주선할 때 휴 이지러지실 자니까 어딘가 좀 부족한 점이 없다면 즉 득 원길이니 크게 기람을 얻을 것이니 점제 화복은 시기 소리 미정냐라. 점치는 사람이 화를 입을지 복이 올지 그 미리 올 조짐이 상이잖아요. 그것은 시기 소리 미정이라. 그 이행하는 바를 보되 미정 딱 무엇이라고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기 22쪽에 두 번째 보시면 한 시왈 찾으셨어요? 길사 유상하니 좋은 일에는 상서로움이 있으니 상생어 소리자야라. 이 상자는 이행하는 데에서 생기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 시아 소리즉 내가 이행한 바를 시 살펴보면 길 각오의 지리라. 길한 것을 살펴서 알 수가 있더라 이거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조짐이라고 하는 이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잘했다면 좋은 일이 올 거고 그 말이죠. 네. 23쪽 보세요. 재상이 대유경냐니라. 크게 길한 것이 윗자리에 있는 것. 이 말은 뭐예요? 크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윗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온 천하에 크나큰 경사를 주는 일이잖아요. 되지 못한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어보세요. 환장하는 거지. 상은 이지중이니까 여기 상자는 이행하는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끝자락에 그 원길 크게 길한다는 것이 딱 끝자리에 있으면 전체가 길한 거란 얘기지요. 인지, 소리, 선이 길하고 사람들이 이행한 바가 선하면서도 길하고 지 기중하여 그 끝자락에 이르러서 주선 무휴면 모든 것들을 주선해서 이지러짐이 없게 된다면 없었다면 내 대유 복경지 있냐니 곧 크게 복을 받고 경사가 있는 경사를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니 인지 행은
귀호 유종이라. 사람들의 행실은 유종, 유종의 미라고 하잖아요. 마무리를 두는 데에 귀함이 되더라. 약득 원길이면 즉 태유 복경야라. 만약에 원기를 얻는다면, 즉 크게 기람을 얻게 된다면 대유복경, 복과 경사가 큰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 건안구씨와 출을 좀 보고 가고 싶거든요. 이는 이 익배는 이 상천하택으로 위상즉 이자는 예야오. 이익괴를 총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익괴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연못이 있다라는, 즉 천괴와 택괴 두 가지로 상을 삼아서 보면 그때는 이 이라는 것은 예에 해당되는 거고 위아래가 구분이 되는 거니까. 단언 이 호미는 단전에서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다라고 말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천리지상이라. 밟을 천자, 밟을 리자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는 상을 보는 거고. 제6효즉 이 초효부터 6효 하나하나 효를 가지고 보면 개주 천리지의로 언제하니 다 천리 밝고 이행하는 의리로서 말을 했으니 초상은 이지 시중냐니 초구와 상구는 이행하는 것의 시작과 끝자락을 가지고 말했으니 초원 왕하고 상원선은 초구 초효에서는 가랑자를 말했고 상효에서는 주선할 선자 선자를 말한 것은 일진일반이 이지상이 현의요. 한번 나가고 한번 돌아서는 이행하는 상황이 거기에서 보이고 중사효는 중간에 있는 2효, 3효, 4효, 5효 이게 4효지요. 중간에 있는 4효는 이 강 네? 이 강 미유자는 기라고 강으로서 부드러운 것을 밟는 것은 기라고. 그 다음에 이유 리강자는 흉하며 부드러운 것으로서 강한 것을 밟는 것은 흉하다고 했고 여기 강하고 부드러운 것은 자신의 강한 성품으로 그 어떻게 보면 만만한 그것을 밟고 이렇습니다. 이런 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이강 이강자는 려라. 강한 것으로 강한 자리, 즉 이게 뭐냐면 2, 3, 4, 5는 2는 음자리잖아요. 음자리에 양이 오면 그렇고 양자리에 음이 오면 또 그렇고 양자리에 양이 오면 그렇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강 이유라는 것은 양효로서 2효나 4효에 온 것은 기라고 그런 말이죠. 이유 이강자는 즉 이 음효로서 강한 자리가 3효 자리에 온다면 그건 또 흉한 거고 이강 이강 이강자는 이게 양효로서 양자리에 있는 것은 려 걱정스럽다 하겠다 구호와 여니까요. 그리고 이강 리유자는 강으로서 유한 대리를 부드러운 자리를 밟고 있는 것은 능행이 불경어 행하니 이 행할 수 있어서 행하는 데에 가볍게 해서는 안 되니 구이지 유인 정길과 구이효에서 유인이라야 정코 길할 것이다 라고 한 자리가 있었죠. 구사지 삭삭 종길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유 이강자는 유로서 강한 것을 이행하는 것은 불능행이 강어행이 행할 수 없는 데에도 행하는데 강하게 하는 자리니 육삼지 파리 시아오. 육삼효는 이제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다가 물린다 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강. 이강자는 강함으로써 강한 것을 받는 것은 능행이 파괴로 행하네. 능이 행할 수 있는 데다가 행하는 데에 과감하게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니 굳이 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해되시죠? 왕부사라는 사람이 거기다 붙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양효 처음위는 겸냐라. 양효가 음의 위치에 있는 것은 겸손한 거다 말했다 이거죠. 고로 차 일개. 그래서 이 한 개는 개 이양 처음으로 위상이라. 양으로서 자리에 처한 것으로 좋은 것을 삼았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뭔가요? 강한 남자라면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너무 강한데 강으로 나가면 부러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꾀를 이제 다 읽어본 거죠.